반갑습니다. 모해입니다. 오늘은 캠핑 트레일러를 위해 직접 구매한 아이템 중 추천할 만한 구매 아이템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아이템들인데요. 가성비 순으로 5위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정보는 더보기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5위 RV 정리백. RV에 필요한 청수, 오수, 전기 등 다양한 장비를 정리하시기 힘드셨다고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가격은 14불 정도의 3개 RV 정리백입니다. 여러 장비 및 공구 등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넣다 보니 찾기도 힘들고 정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박스에 넣자니 수납함에 넣기도 빼기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여러 가지 정리백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백 하나에 10불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템은 14불 정도의 3개의 백을 주고 윗부분에 망사 형태로 되어 있어 쉽게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의 강도도 금액 대비 적당해서 많은 부품을 보관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4위 변인볼 잠금 장치. 여행용 트레일러를 정박하고 도난에 걱정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가격은 30불대의 트레일러 견인볼 잠금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트레일러를 정박 후 도난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낙을 걸어주면 도난을 막아주는데 트레일러를 정박지에 정착을 해놓고 주변을 트래킹하거나 카약을 탈 때 안심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견인볼 잠금 이외에도 견인바 잠금 장치도 같은 키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3위 RV 전기 안전기. 소중한 RV에 연결되는 전기, 안전한 전기인지 걱정이 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가격은 35불대로 전기 안전기 및 전기 확인하는 툴입니다. RV에 공급되는 전기가 안전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장비입니다. 캠핑장마다 발생할 수 있는 전기 돌발 상황, 과전압 및 낙뢰에 대응하기 어려운데요. 이 안전기가 있으면 연결하면서 안전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구매 시 주의사항은 자신의 RV에 맞는 암페어를 확인하시고, 저도 이번에 구매하면서 알았는데요. 과전압 보호 허용 범위인 줄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저렴한 제품은 전기 허용 범위인 줄수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2위 블루투스 수평기. 트레일러를 주차할 때 수평을 맞추기 위해 뒤로 왔다 갔다 하고 확인하기 힘드셨다고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차 안에서 간편하게 트레일러 수평을 확인할 수 있는 블루투스 수평기입니다. 가격은 100불대로 다소 비싸지만 차 안에서 움직이면서 수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초승달 모양의 수평기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쉽게 수평을 확인하고 수평을 맞출 수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표시된 곳으로 높이를 올리고 내리면서 수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위 보리형 키링. RV를 구매하고 다양한 많은 키로 인해 보관하고 사용하기 불편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RV를 구매하면 기존 자동차 키를 제외하고도 문키 및 보관함 키, 트레일러 볼 잠금 장치 키 등 다양하고 많은 키들을 한 번에 묶어 보관하고 허리춤이나 벨트에 걸어 손쉽게 사용하고 자동으로 복귀되는 기능이 있어 분실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가는 철끈으로 되어 있어 손상이 적고 키를 돌리면서 사용하더라도 줄 꼬임이 없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을 느끼고 있어 1위에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캠핑 트레일러를 위한 추천할 만한 구매 아이템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여행을 떠날 때 이런 아이템을 준비해서 편하고 안전한 여행 즐겨보세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한 여행이 되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댓글은 사랑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